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포홀 포표입니다. 오늘 주가는 이제 둘다뭐 보합 부근에서 끝이 났는데 장중에 위쪽으로 좀 양봉 움직임 반등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액션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힘겨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오후장 막판에 반등을 좀 줬다라고 하는 거. 오전에 이제 개파랑 요 미지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개파랑 나오고 반도체들 하락 세게 나오고 그 사이에 이차전지가 반등 노리고 오후장에 또 반도체 반등 나오니까 이차전지 좀 밀려 내려오고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좋았다 안 좋았다 오늘은 뭐 트럼프 쪽 관련주들도 흐름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밀렸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 오늘 일본 시장도 때렸고 우리나라 시장은 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뭐 지금 3거래일 연속 좀 낙폭을 크게 만들어주고 있죠. 월요일은 좀잘 버텼다라고 봐야 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뭐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또 우리나라 시장이 기술주들이 또 시가총액 상위에 대거 이제 몰려있는 시장이거든요. 대장주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 크게 밀리고, 뭐 그런 쪽으로 순환이 돌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악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트럼프가 좀 부정적인 영향이 확실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럴 때 필요한 거, 바이든 아웃이죠. 네, 바이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트럼프 이슈가 워낙 또 강해가지고 쉽게 이게 막 사그라들 것 같진 않거든요. 아마, 자체적인 뭐그 모멘텀을 못 만든다? 혹은 뭐 실적 이슈가 나와도 어차피, 실적 저점이네 했는데 여기에서 IRA를 뭐 그냥 트럼프가 폐지한대 이러면은 3분기, 4분기 또 실적에 이제 영향이 간단 말이죠. 그 우려감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그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걸 끊으려면은, 어쨌든 어제 말했던 그 바이든, 그 이슈가 좀 나와줘야 돼요. 오늘 또 공교롭게 바이든이 코로나에 다시 걸리고, 바이든이 또, 뭐 의료진이, 안 되겠다, 뭐 아니면 의료진이 좀 그만해라라고 권유를 하면은, 뭐 그런 사태 이런 것들도 자기가 뭐 고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방송 나와서 했더라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의사가 뭐 건강상의 이유로 할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은 물론 아직까지는 좀 강경하게 나는 뭐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투표가 한두 명의 또 목숨줄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압박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슈가 좀 만들어져야 우리나라는 일단은 코스닥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시장 그 지수 움직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코스닥이 자체적으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려면 어쨌든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에 약간의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시즌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실적은 지금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ASML, 뭐 TSMC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일단 지금은 트럼프 결국 대만 반도체 이야기 나오면서 트럼프가 더 강한 영향력 실적을 지금 그 뒤엎어버리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좀 힘겨운 시기인 건 맞지만 단기적인 임팩트가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단기적인 임팩트는 좀 약해질 거고 지금이야 뭐 한국이 뭐 방위비 어쩌고 뭐 대만 반도체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겠지만 대통령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주가에 계속적으로 뭐 작용이 된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주식시장이 늘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은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호재로 반영을 해도 나중에 반응 잘안 하잖아요. 예, 그런 시기도 올 겁니다. 뭐 이번 주는 워낙에 이제 그 진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힘들죠. 정말 그 영화 같은 일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심리가 좀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점을 좀 깨긴 했지만 그래도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긴 했습니다. 뭐이 구간은 깼지만 앞 구간은 사실 뭐 지켰다라고 봐야겠죠. 11월 저점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빨리 좀 바이든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건강 악화 물론 뭐그 사람이 막 이렇게 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바이든 가지고는 이찬지 애들이 명확하게 그 힘든 시간을 보낼 게 뻔하기 때문에 좀 트럼프의 저런 강경 발언을 꺾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전부 다 금투매수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뭐 1500주 의미 없고요. 여기도 기관들 그대로 매도하고. 지금 전날 전전날에 하락을 만든 게 기관이거든요. 이 보험투신 연기금 애들인데 얘네들은 오늘도 어쨌든 간에 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투 애들이 그냥 물량 받아준 거를 아, 뭐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좀 천천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뭐 저점을 깨고 개파락 나오고 오후장에 잠깐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지금 하락의 영향을 명확하게 미친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반등을 주고 주가가 반등을 줘야 그래야 아 반등이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의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캔들 자체에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후 사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내가 아 매도하고 못 해먹겠다 이런 대응을 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고 뭐 주식시장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뭐 바이든이 갑자기 뭐 입원을 트럼프 그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입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유세 선거 유세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진지하게 또 교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거고 그러면 또 기대감 트럼프 수혜주들이 또 하락이 나올 거고 조정이 나올 거고 또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또 반등이 나오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체험이 7월 달에 이제 거의 마무리됩니다. 공식 마무리되고 제도가 바뀌는 거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무료체험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안 받아보신 분들 아니면 내가 엄청 옛날에 받아보셨거나 그런 분들 신청하셔도 됩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퓨처앤 홀딩스 남겨주시면 저희랑 같이 일주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도 어차피 이게 그 마지막 마무리이기 때문에 무료 체험 일정은 마무리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도 힘드니까 이럴 때또 수익 한두 개가 굉장히 또 사람 기분을 올릴 수 있거든요. 멘탈적인 부분들을 네, 그런 것들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